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삼법 어,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27일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된 뒤에 상임인 교육위에서 180일 법안의 심사는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진 다음에 다시 또 60일. 이렇게 최대 기간인 330일을 꽉 채웠죠. 네. 어, 끝난 날짜가 지난달 22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 이번 본회의일 텐데요. 원래는 자동 상정이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이1 9 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이걸 신청하면서 오늘까지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자이 유치원 3법 하면 사립학교 그리고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 급식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법안을 뜻하는 건데 핵심적인 법안만 좀 짚어볼까요? 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은 네. 우선 유치원들이 회계 처리를 할때좀 투명하게 들여보일 수 있도록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교육부가 시행령으로도 추진 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예산을 교육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네. 형사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급식 수준을 좀 제대로 보정하기 위해서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법안에 남아있는 쟁점들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쟁점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막판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 수정안을 보면요. 어 우선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네. 사립유치원들이 일종의 시설 사용료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주는 돈으로 이득을 보지 말고 오로지 교육에만 써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원장들이 이득을 남길 수 없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인 시설이 지금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 사립유치원이 학교잖아요. 네. 돈을 주게 되면 사립 초등학교 또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훨씬 많죠 네. 사립 대학교까지 다 국가가 시설 사용료를 줘야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가 교육 기관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다른 정당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당은 에듀파인을 쓰더라도 회계를 좀 분리를 해서 국가가 유치원에 직접 주는 돈은 투명히 관리를 하되 학부모들이 내는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도 학부모 돈이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다른 정당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자유한국당은 형사처벌 조항도 좀 과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늘 견제를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바, 내용이 막판에 합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추진된 때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뭐 네,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겪었던 변화들도 많아 있었는데요. 네,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작년 국감 기간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하나 언론사를 통해서 1,100곳이 넘는 사립유치원에 수백억 규모의 회계 부정과 비리가 담긴 감사 자료 5년치를 못해. 실명으로 공개했었죠. 예.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그 뒤에 사립학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이런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많은 감사 자료들이 공개가 됐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대표적인 단체였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집회, 집단 폐원, 또 계약 연기 같은 집단 행동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여론의 역풍을 크게 맞았고요. 결국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한유총에 대한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결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잘 안착되는 과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대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